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친일파들이 득세하다 보니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우리 땅 독도에 방문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독도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촉구를 하면서 우리 역사와 헌법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한데도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는 대일 굴종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성명서에서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일본이 독도 점유권을 주장하는 한 침략과 전쟁, 학살과 수탈, 독립투사 고문과 투옥,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 이런 일제의 참혹한 전쟁 범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일본에 경고한다. 이제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토소 의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촉구를 하면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됐던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일이다.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혁신당은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 지금 기조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며 이 윤석열 정권과 일본 정부를 동시에 후려쳤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국 대표가 독도에 방문한 것을 두고 지금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입을 털었고 일본 외무성도 사전 중지 요청에도 강행이 됐다.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란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라고 주둥이를 털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 대항 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자 그리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에게 각각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재발방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그냥 디랄 발광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얼굴에서 왜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겹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의 얼굴이 겹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우리 집에 내가 간다는데 옆집에서 왜 자기네 집 땅을 밟냐고 정말이지 기도 안 차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해 온 바 있으나 우리 측은 이를 일축했다. 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토 주권의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독도 도발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과 일본을 겨냥해서 조국 대표가 오래전부터 개혁을 했던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의 경기도당 의원들도 독도를 방문을 해서 일본의 독도 망언은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다 라고 즉각 성명을 통해 비판을 하고 일본의 독도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인류사에 본 적 없는 후한 무치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인면수심이다. 앞으로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독도 방문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병욱 경기도당 위원장은 우리 집 우리가 들어가는데 옆집 아저씨가 난리치는 꼴이다. 일본의 독도 망언은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라며 침략과 약탈, 강제징용 등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한 일본은 우리와 이웃으로서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의 시발점 바로 윤석열입니다. 일본에게 굴욕적, 굴종적인 태세와 더불어서 간쓸개까지 다 빼주려는 그런 움직임에 일본이 때는 이때다 싶어 그 침략 근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 놓으려면 빨리 끌어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네이버가 결국에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확정을 해서 정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경고입니까? 구걸입니까? 자,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조치나 의사에 반하는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원점으로 돌릴 수 없었을 거라 봅니다.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이게 바로 이재명의 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힘을 바탕으로 탄력 받은 김에 윤석열, 김건희 문제도 매듭을 좀 지어야겠지요. 김건희 하나 지키자고 자신을 믿고 따랐던 수하들까지 못 믿어서 다 쳐내는 윤석열입니다.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등등등 한때는 다 우리가 남이가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까지 다 견제해가면서 의심을 거듭하는 윤석열의 모습 속에서,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 인물들을 의심하다 패가망신을 했었던 그 역사의 장면들이 자꾸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쓴다고 국민들이 평가를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을 기자회견에서 거부했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총선 민심의 가장 분수령이 된 지점이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민심을 전면적으로 거부,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확실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김건희의 대화가 더 있다는 서울의 소리치게 대반격도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의 메신저 대화 내역이 더 있다는 것이죠. 백은종 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 등이 담긴 최 목사와 김건희 사이 미공개 메신저 대화 내용을 갖고 있다. 다만 어제 발표된 고위 간부 인사로 검찰을 믿을 수 없게 됐다라며 전체 자료는 검찰에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김건희 소환 의지가 없다면 이 자료 전체를 자체 공개하거나 야당에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김건희가 뒤에서 오빠 좀 어떻게 좀 해봐봐 라며 윤석열에게 재촉을 했겠지요. 이원석이 빙다리 핫바지 얘기는 하나, 과연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깨갱할까요? 저는 조용히 깨갱한다에 500원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배짱 있는 인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어제 국회의장 후보인 추미애 당선인이 윤석열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특검을 수용해야 탄핵 위험 줄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윤석열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특검을 받아도 끝나고 안 받아도 끝날 테니까요. 자, 한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휴식을 취한 뒤에 16일에 당무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복귀하는 순간 아마도 곳곳에서 발빠른 움직임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커뮤니티에 이 강녀TV가 올린 이화영 부지사 가족이 이 변호사비 때문에 전셋집까지 내놨는데 그마저도 검찰이 범죄 은닉 자금으로 압류를 해놓은 상태라는 소식을 공유하면서 안타깝네요 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이 말인즉슨 우리 시민분들의 화력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지요. 이화영 부지사의 따님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는 저 가족들인데 우리가 좀 힘을 보태하지 않겠습니까? 책 제목, 아직도 악어와 아기새를 믿어? 이안이 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